여기서 숏레그 피규어 캐스트 K타입 감일때 이제 이걸 쓰는데 이거를 잘라서 죽여볼 긴 거를 먼저 이렇게 두 겹짜리를 해서 나눠줄 거고, 그래서 이 힐 덮이기 K타입에서는 피규어 캐스트 K타입에서는 일단 이 힐 덮이기 하고, 나머지도 트위 캐스트로 반으로 잡아서 내가서 순영 속. 근데 감을 때, 이게 감을 때 나중에 이제 자꾸 가만 보다 보면 알겠지만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얘가 이렇게 뒤로 내려오게 이렇게. 이유는 하다 보면 알아요. AP에서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이게 이런데 이렇게 접히면 안 되고 이렇게 AP. 아타라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게 뉴트럴로 갔는데 힐 웨이트 이렇게 웨이트 베어링이 허락이 되는 직내에서는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예, 도시 프레스는 5도에서 한 10도 정도 되게. 근데 힐웨이트 병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뭐 카카네스 프렉처라든가 뭐 아킬레스탄 럭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카카 프렉션을 한 10도에서 15 정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이제 감는 거지. 이분은 이제 소프트 퓨전 해가지고 힐 터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뉴트럴에서 오히려 약간 이제 플란타 프레스는 5도 10도 정도 되게 정도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분은 이렇게 감을 거고. 그다음에 손봉대. 이제 K타입이라는 게 힐을 키핑해서 이제 K타입이라는데 키핑타입인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뺑 돌려서 이렇게 한번 갖고 마트나 마리올라 메달 마리올라 이렇게 갖고 여기서도 힐을 키핑하기 위해서 힐 아래까지 내려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겹을 감은 다음에 프락시마로 올라가서 하나, 2분의 1씩 전진하면 술, 셋 하는데, 이제, 숏레그 캐스트지만, 피뷸라 4까지 안 감고 미리 샤프트까지만 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스웰링이 빠지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거든, 여기가. TBL 엔트리 마진이.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이렇게. 그래서, 눌려도 환자분이 아프지 않게 약간 좀 두껍게 그 부분만 감고 두껍게 감고 풋은 여기서 원형으로 이렇게 감는데 그래서 한 겹 두 겹 감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심 쪽은 이렇게 오픈이 돼야 되는데 플란타 쪽은 메타타스 팔링지알 조인트가 여기에 있는데 그 디지털 쪽까지 감아서 웨이트 베어링을 할 때 메타타스 팔링지알 조인트까지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도 아프고 이 포풋이 막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포풋이 막 아래로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메타타스 팔링지알 조인트까지 딱 이제 감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위에는 사실은 이렇게 오픈이 돼도 사실 상관없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메타타스 팔링지알 조인트 덮을 수 있게 커버할 수 있게 여기도 메타타스 팔링지알 조인트 커버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러브를 입고 미치겠습니다. K타입에서 중요한 건 시작인데 그래서 힐에서 여기 이제 처음에 힐에서 하는데 요거를 딱 하고 쑥 땡기서 메데아 쪽까지 이렇게 딱 하고 여기서 프록시말로 이걸 올려야 되는데 확 땡기면 이게 뻗어져요. 그냥 확 뻗어지니까 여기서 살살 요거 요 이제 귀는 도구에는 이렇게 살짝 접어서 붙여주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정상처럼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내리고
또 여기서 여기는 좀 여유 있게 아프지 않게 한재훈이 네. 자 여기에서 잡아볼까? 여기서 이제 이거 덮을 때 이걸 잡고 이걸 뒤로 제껴야 캐스트가 안 딸려올라요 위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이쪽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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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야 이제 안 딸려 올라가는 상태에서 쭉 해서 이렇게 하고 발목 뒤로 살짝 제껴.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뒤꿈치까지 이 킵이 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감고 코풋을 이렇게 메타타스 빨간지알 조인트 감고 돌려서 감고 다시 이제 힙핑한데 감고 남은 상태에서 가볼까? 네. 이 마무리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내리고 이렇게 덮어서 아 이쪽 한번 보여드려 볼까? 좋죠. 어 메타타스 팔링저 중에도 모스트 프로미넌트까지만 감고 라테라 쪽 그리고 메디알 쪽도 메타타스 팔링저 조인트 모스트 프로미넌트까지만 감고 감고 도슴 쪽은 이렇게 오픈해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 이쁘게 한 다음에 이제는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 자, 아, 이분은 이제 뉴트럴 APA에서는 뉴트럴로 할 거고 라테랄에서는 약간 플란타 플렉션으로 5도 정도로 5도 정도로 플란타 플렉션을 할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도시 플렉션 5도에서 10도 정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약간만 케이스가 서브탈라 퓨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거고 요것서 이렇게 이게 여기에 자극이 안 되게 하려면은 이 메디얼 말라올라 쪽이 눌러주고 이렇게 여기서도 라테랄 말라 쪽 라테랄 쪽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도 라테랄 말레올라 주위를 이렇게 눌러주고 메델 말레올라 눌러주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트라이앵글 중요한 거는 새끼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이 도슴 쪽으로 다 ROM이 될 수 있게 그때 아프지 않게 여기를 위쪽으로 도슴 쪽 플란타 쪽은 그냥 키핑 해주게 해주고 돌솔 라테랄 쪽으로 벌려주고 그래서 여기서도 돌솔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벌려주고 그래서 포풋의 톱박스의 오프닝이 약간 쿼드리앵귤러 되게 사각형이 되게 그렇죠? 여기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프닝이 돼주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안 그러면 여기 걸려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가락 속
물론 이제 발가락을 수술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발가락을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응? 여기 이분은 여기 이제 해만지오마 수술해서 아파져서 그래서 키핑 타입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필름 프랙처나 포스트레 말레올라 프랙처 수술했거나 아니면 수술 안 한 환자들 중에서 힐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힐이 바루스 발구스를 조금이라도 덜 되게끔 하는 그런 테크닉으로서 힐터치를 해도 된다 그러면 뉴트럴에서 도시프렉스 5도 10도 정도 하면은 조금 더 보행하는데 훨씬 더 편하고 이분처럼 힐터치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뉴트럴에서 한 5도 정도 10도 정도 이제 플란터 프레스 하면은 힐터치 안 하고 걸을 수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분도 페이팅을 해보세요. 아니 스프린트.